가수 이상우 아들 발달 장애 왜 이상우 부인. 가수 이상우의 인생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우 노래들은 그녀를 만나는 곧 100m 전, 이젠, 하룻밤의 꿈, 비창 등 1990년대 최고의 인기 가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수 이상우의 아들 발달 장애 사연을 들어보면 오히려 가수보다는 인격자로서의 이상우가 더 돋보이는 것 같네요. 가수 이상우 나이는 54살, 1963년 8월 25일. 이상우 고향은 부산. 이상우의 노래를 생각하면 그녀를 만나는 곧 100m 전은 빼놓을 수가 없는 명곡입니다. 요즘도 자주 부를 정도로 시대를 불문한 명곡으로 손꼽히는 노래이죠. 즉, 이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기에 가수 이상우는 재산도 많이 모으고 때때로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인기와 노래 실력이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게다가 이상우의 사업 실력 역시 굉장합니다. 가수 생활을 하다가 이상우가 소속사 사업을 했는데 이때 발굴한 스타들이 바로 한가인과 장나라 등입니다. 확실히 스타를 알아보는 눈 역시 대단한 것 같네요. 그런데 이상우 아들이 발달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우가 부인 이혜인자에게 모든 것을 떠넘겼다가 나중에 부인의 정성과 모성애에 감동을 받아서 본인 역시 아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피게 됩니다. 확실히 아이 엄마의 모성애는 대단한 것 같네요. 참고로 이상우 부부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에게 수영을 시켰고 한때 전국 4위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원래 수영이 발달 장애를 극복하는데 좋은 운동이고 이들 부부가 아이를 잘 보살폈기에 이렇게 아들이 제 몫을 해내는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수 이상우 부인 이혜인자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복 공동체에 참여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좋은 일도 하고 또한 발달 장애 클라리넷 단원들과 함께 연주 및 음악을 가르쳐주기도 하죠. 그냥 단순한 왕년의 인기 가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따뜻한 심장이 아닐까 하네요.